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아이패드를 찍었는데 옆으로 눕혀서 그 받침대 해놓으니까는 이렇게 좀 밑에서 찍은 것 같아서 누가 조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면이라 측면으로 찍어보라고. 그래서 근데 폰은 내가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오늘 뭐 때문에 제가 그 녹화를 하냐. 근데 이게 지금 그 오늘 5시 20분에 문자가 왔어요. 김정은님 사건 2018 형제 67692호는 2018년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 기소 벌금형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명절 전날 보냈어요. 이게 진짜 이거는 아주 나쁜 인간들 같아. 이게 검사들이 이렇게 악질인가? 아니 그 저번에 그 특수협박에도 꼭 주말에 그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내지 말라고 내가 저기 심문고 밀어 넣었는데 그것도 개무시하고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는 이제 그 죄를 지었으니까 편히 쉬지 말아라 이거라는 거지. 이런 얘기 같아요. 내가 사실은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아니 이게 살 수가 없어. 이거 문재인 탄핵을 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6월 25일 날그 이제 그 아랫집 여자가 쫓아왔어요. 물론 이제 전에도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게 경찰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달부터 나왔는데 3월 13일 화요일 날 04시 0757이면은 새벽 4시인가? 4시쯤에 아래층 여자가 이제 그 1시 반부터인가 하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층간이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제 참다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마침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냐 참 나중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4시쯤에 이제 아마 이제 신고를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6시 넘어서까지 경찰 한 세네 번 불렀어요. 그리고 3월 18일, 아까 며칠이었지? 3월 13일, 18일 날또 02시, 이제 또 했다, 또, 아랫집 여자가 와 생패라며, 백일호 여자가 그런다며, 이렇게. 그다음에 3월 18일, 일요일이네요. 이 아랫집 가는 게 행치 부른다. 이제 2시 30분, 아까는 2시, 새벽에야 이게. 2시 2분 48분. 이거는 30분, 35분.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한번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행패를 부려 뭘 집어 던지고 막그 하고 막 여기 뭘막 드륵드륵 하고 저기 집어 던지고. 그다음에 3월 22일 백일호가 물건을 던지며 싸우고 있다며. 근데 누구하고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경찰이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물건을 막 우리 집제 현관에다 던지고 막그 자기 집 앞에다가 뭐 이렇게 딸기 저기 그 양은 뭐 스뎅 그런 걸막 집어던지 제가 깜짝 놀라고 내가 그 솔직히 올해 그 처음으로 이제 처음 청심환 먹기 시작해 그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너무 놀란 거야.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소음 그다음에 이제 4월 5일도 또, 4월 5일 날도, 16시니까, 그러면 4시네. 4시쯤에 아랫집 아주머니가 신고자 집으로 유리 등 물건을 던지고 불상의 물건을 벽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신고를 해서. 그 다음에 4월 5일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몇 시였지? 16시인데 이제 19시 40분 30, 그쵸예요. 동일 사건, 재신, 지금도 그런다. 아랫집 아줌마 신고자 집을 유리등 던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고. 한번 하면 계속해요. 또 4월 5일. 네, 12시 51분. 동일한 사건.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제 신고하니까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습 신고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상습 신고자. 저는 상습 신고자. 아니, 내가 불편하면 경찰을 불러야지 누구를 부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래기 소음 관련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공사장 소음, 오토바이 소음, 시래기 소음, 동네가 소음 주역이라며 이제 2월 4일 날 오토바이 소음이 심하니 순찰 좀 자주 들어달라며 항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집에서 에어컨 소리가 난, 에어컨 시래기 소리가 난다면 확인 요망 했고, 이제 택배차 그 다음에 에어컨 시래기 6월 9일 6월 13일 시래기 시래기로 소음 문제 12. 아, 여 저기 밑에 집 사람이 와서 행패 부린다. 그러니까 6월 26일이 이거예요. 밑에 집 사람이 와서 행패 부린다. 이제 26일 날 26일? 그때 신고를 언제 했지? 그 다음에 7월 11일 날 또 아래층에서 고무적으로 숨겨놓은 경찰 도움 요청. 땅굴을 파는 듯한 소음. 그러면 그게 언제적 예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 아마 6월 25일 같아요. 6월 25일 날 그러고도 그 뒤로 몇 번을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제 맞신고를 한 거예요. 그 여자도 이제 내가 발로 찼다고 신고를 하고, 나는 이제 그 소란 때문에 이제 하도 참다 그런데 그 여기 공사 소음은 아무 말 안 하고 저한테만 이제 제가 뭐 움직여봤자 모르겠는데 걷는 소리. 그다음에 저 이제 앉아서 공부하고 밥 해 먹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쓰고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화장실에 나와서 이제 볼일 보고 나와서 이제 침대에 누우니까 막 쾅쾅쾅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제 아무튼 그 나는 이제 숨도 쉬지 말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벌금형을 때린대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그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어. 검사가 나한테 연락 한번 없어. 어찌 없었어. 지금 계속 6월달에 있던 거 7월 10일 날 그 수갑차고 간 거는 끝났는데 인제사 이제 명절 전날 이렇게 나왔어. 내가 아까 전화했는데 눈물이 나서 좀 울었어요. 근데 검사놈이 이제 내가 막 눈물이 나서 좀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검사놈이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그래 다시 전화하고 왜 전화를 끊냐 그랬더니 뭐 소리가 안 나서 끊었대요. 근데 아니 내가 눈물이 날라고 해서 참느니라고 그랬다.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빈빈한테 이제 벌금 못 뜯어서 돈 못 뜯어서 안달이 난 거야 지금. 아니 집에 처박힌 사람이 전과 2범이 됐어요 지금. 특수협박범에다 폭행범에다가 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아 일단은 이만 하겠습니다.